네, 저는 지금 대구은행 대구시청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우리 대구 서민들, 특히 전통시장 서민들이 좀 이번 추석만큼은 좀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온누리 상품권 구매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대구공무원 노동조합과 한국가스공사 등 각계에서 거액의 구매를 약정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온누리 상품권이 팔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비길 기대해봅니다. 6.25 전쟁 영천지구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제65주년 영천대첩 기념 행사가 오늘 국립 영천호국원에서 전쟁 영웅 환영 행사와 헌화 등의 순으로 열렸습니다. 영천대첩은 우리 군이 지난 1950년 9월 4일부터 열흘간 영천 일대에서 펼쳐진 전투에서 승리해 북진의 계기를 마련한 전투입니다. 대구 동구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구청은 이보다 앞서 어제는 지난 12월 구청 공무원들이 시작한 100원의 큰사랑 운동을 통해 모은 100원짜리 동전 저금통을 깨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100원의 큰사랑 운동에는 동구 지역 각급 단체들도 함께 참여해 모두 27만 개의 동전 2,700만 원이 모였는데요. 이 돈은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청은 옷과 신발, 가방, 학용품들을 몽골 울란바트르시로 보내는 몽골사랑의 옷보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보낸 것들은 남구 주민들이 정성껏 모은 옷과 가방, 신발, 그리고 재활용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구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몽골에 사랑의 옷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